오오 오. 오. 네. 어우. 재밌겠다. 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 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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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청 내려갔다 나오네요. 네. 5회를 맞았습니다. 예. 항상 제가 2회 때부터 들은 얘기거든요. 한 1회하고 말 줄 알았다 했는데 5회까지 해서 진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우리 코미디계에서도 되게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산국제영화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단이 돼서 조금이나마 우리 준호 선배님과 뭐 유성 선생님 그리고 또 송은희 선배님들이 이제 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코미디 페스티벌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1위 5쇼 공연은요, 서태훈, 김성원, 류근지, 김길이, 저 네 명이서 공연하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개그계에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그나마 좀 예, 잘생겼다라는 사람들이 깔깔깔깔깔 예, 좀 그나마 잘생겼다라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공연이어서 처음에 저희 생각에도 이제 여성분들을 좀 타겟팅해서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요. 사실 여자분들만 공연을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남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공연을 오고 하는데요. 공연을 보고 나시면 항상 남자친구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만을 위한 공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남자분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어떤 반전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정말 한 팀 한 팀 소중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보셨던 기자님들도 다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개그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코미디 몬스터즈다 보니까 여름을 또 겨냥해서 좀 무섭게 공포 콘셉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또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것은 표가 한 표도 안 나갔어요. 예. 저 하나도 안 나가서 굉장히 좀 무서운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열받은 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열받은 상태라서,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반갑고요. 사실 저희 졸탄쇼도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5회째.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진짜 꾸준히 탄탄하게 준비한 쇼입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 저희가 말 그대로 1시간 40분 동안 미친 듯이 웃게 해주실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골라 웃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오셔서 마음껏 웃음을 골라서 웃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졸탄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인식이 바뀌어서 하다 보면 이 좋은 공연이 계속 만들어질 거고 개그맨들이 뭉쳐서 콘텐츠가 많이 뭉쳐 있으면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좀 더 단단해질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란 말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뭘 하지 않을까 뭘 하지 않는 그런 축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쇼그맨은 그냥 관전 포인트는요. 모든 공연의 관전 포인트는 그냥 마음 비우고 오시고 평가한다기보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웃고 간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즐길 수 있는 게 모든 개그 콘서트 공연 중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연히 사회보다는 더 풍성해지고 콘텐츠도 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30개 공연팀에서 지금 총 51개 공연팀입니다. 예. 그 점점 공연팀이 많아질수록 저희 페스티벌이 풍성해지고 예, 더 기간도 저희가 이제 목표가 멜버른이나 몬트리올처럼 20일에서 20일 넘게 하는 페스티벌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려면 이제 공연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에서 너무 긍정적인 건 51개 팀이 참여한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정미선 선배님 30주년 그 디너 쇼하고 나래바라고 있습니다. 나래바. 나래가 이제 그 방송에서 하는 그 나래바를 디제잉 쇼와 약간 어떤 그 음료수나 맥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어떤 클럽 형식의 그런 퍼포먼스를 예, 할 예정이고요. 그 게스트는 이제 유지태는 제가 한번 다시 묻자 했고요. 제일 뜬금없다고 하는데 예, 그만 우리가 먹으라고 하는데 제 인맥이 유지태일 것 없어가지고 예, 고마운 지태야 꼭 한번 다시 와줘라 오해트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